백내장. 자, 여기 보시면 치료 목적이냐 교정 목적이냐 판단. 대표적으로 비급여 보장이 다초점 렌즈 삽입술 8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호가하고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급여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에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급여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800에서 1200만원 매우 비싸기 때문에 2015년 12월까지만 실손해서 보상이 가능했지만 실손보험 4세대나 3세대 2016년 1월달부터 차관실손보험 전화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4월부터는 변경되는 백내장 지급 기준이에요.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치료 목적이 교정 목적이 판단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료 교정 렌즈 삽입수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특히 현미경 검사죠. 정확히 말하면 세그 현미경 검사 눈 CT 개념으로 보면 일단 수정체가 혼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절차가 의료법상 의무 검사가 아닌 탓에 보험회사가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미경 검사지 청구하는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컬러 자료가 제출. 그러나 아직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세그 현미경 장비가 없는 병원이 매우 많다는 거죠. 매우 비싸고요. 그리고 세그 현미경으로 백내장이 혼탁했는지 안 혼탁하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병원에서 세그 현미경 없는 병원은 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이게 세그 현미경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보험금이 나가는데 이 장비가 없는 회사들은 병원들은 보험 청구를 못 받는다. 자, 어떤 병원에서는 세그 현미경 우리 극비리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이걸 외부로 노출할 수 없어. 그러면 보험금이 안 나와요. 하지만 뭐 기계가 없던가 아니면 이 세그 현미경이 백내장이 자세히 나올 수 있는데 백내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득, 병원의 장사, 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돈 때문에 아무래도 과잉 진료하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거다. 그래서 세그 현미경은 무조건 의무로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술비 담보는 백내장 수술과 별개이기 때문에 백내장 1종에서 지급이 됩니다. 자, 준비사항은요. 정확한 인공수공체의 도수치료 및 종류 결정을 위하여 정밀한 눈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정밀한 굴절검사, 각막지형도검사, 인공수정체 도수검사, 그리고 각막내피세포검사 등이 이외에도 안과적 다른 이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망막이나 시신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수술을 위하여 전신상태를 대학 검사 및 평가도 하게 된다. 자, 시술 방법은요. 일반적인 각막 윤부 근처에 1.75부터 2.75mm까지 정도의 절개를 시행한다. 절개창의 기구를 하여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의 낭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자, 이외에도 초음파로 제거하기 어려운 백내장의 경우 더 넓은 절개창을 통해서 백내장 전체에 제거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수정체 낭이나 공막의 인공체의 고정술을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 도수치료랑 또 뭐가 있죠? 아무래도 백내장. 백내장 한 것만으로도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지만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급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세그 현미경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 결과지를 첨부를 해야 되니까 세그 현미경 있는 병원으로 안과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비하시고 서류가만 완벽하면 보험은 지금 잘 돼요. 아예 안 준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